안녕하세요, 노유미 트레이너입니다. 오늘은 이제 다리랑 옆구리를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. 되게 쉬워요. 이 상태에서 어깨에 무릎팔을 올려주신 후에 앞으로 나가는 런지를 하면서 포인트 런지를 하면서 고개를 약간 상체를 약간 사선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. 반대로 내려갈 때 이렇게 옆구리를 비틀어서 하시면 되는데요. 굉장히 자극이 많이 옵니다. 내려가서 비틀고 올라오고 내려가서 비틀고 올라오고 비틀고 올라오고 비틀고 올라오고 이 동작을 양쪽으로 각각 한 10회씩 총 20회를 묶어서 3세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요. 잘 받으시고 샬롬, 당신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전도사 아들입니다. 자, 우리 유미는 다리 운동과 옆구리를 같이 하는 운동을 했다면 저는 고민거리 하체랑 어깨를 같이 운동을 할 건데요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근육 운동에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. 근육의 길이에 변화가 없는 운동과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운동, 근척성, 근장성을 얘기하는데, 그럼 제가 오늘은 고무밴드, 강도가 있는 고무밴드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. 그 엉덩이 걸릴 만큼 만드세요. 만든 상태에서 의자 자세로 앉아주는 겁니다. 자, 이때 앉은 상태에서 지금 다리는 근척성 운동이 되고 있고, 그 상태에서 밴드를 가지고 어깨 운동을. 그러면 다리의 운동이 되면서 어깨 운동이 되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 약간 얼차나 벗는 느낌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어깨 근육이 움직이고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한 30회 정도 마시면 다리는 정말 운동이 되고 있으면서 어깨까지 같이 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쁜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.